첫 번째 엑서사이즈입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펑션이 뉴스 딜리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아이템이 하나 적용되어 있죠. 렌 뉴스 있고, 다음 뉴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, 그죠? 그리고 세이브 뉴스라고 하는 새로운 펑션이 이 펑션 뉴스 딜리버리 내에 또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런 임페러티브 방식입니다. 그죠? 임페러티브하게 임페러티브 하나씩 단계별로 해서 save news 펑션을 요 뉴스이죠. 얘를 호출해서 news i를 하나씩 news 데이터베이스에 담는 거예요. 그죠? 담은 다음에 요것을 news 데이터베이스를 console log 하면은 요것이 요 펑션 전체의 내용입니다. 그죠? 그럼 마지막으로 이 펑션을 호출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. 실행을 하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보면은 첫 번째 아이템, 이 리스트죠. 리스트 내에 이렇게 어레이죠. 어레이 내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, 두 개,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오브젝트가 키는 ID, 밸류는 13. 그리고 키 또 타이틀, 밸류가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렇게 돼 있나. 그죠? 키 밸류 쌍으로 돼 있는 오브젝트가 첫 번째 오브젝트. 두 번째는 무인은행 인가를 신청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브젝트입니다. 세 번째는 제주도 한라산에 분화 조짐을 보인다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한라산은 분화할 수가 없는 화산이죠. 그죠? 사화산이니까 그렇죠. 백두산하고 다릅니다. 그죠? 이렇게 접근 출력을 시켰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임페러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좀 해둔 거예요. 이 소스 코드를 보시니까 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게시판에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퀴즈는 뭐냐니까 이것을 이 부분을 임페러티브 방식을 데클러티브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데클러티브한 방식인데 데클러티브한 방식은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그냥 적는 게 데클러티브입니다. 그죠? 펑션의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. Make it, do it. 자, 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. 그죠? 일단 얘는 소스를 처리해놓고 밑에다 따로 적겠습니다. news죠. news에 포이치해서 그냥 anonymous 펑션을 넣을게요. 펑션하고 아규먼트가 뭔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겠죠. 펑션은 news 아이템으로 할까요? news 이 이름은 원하는 대로 이름 지정하시면 됩니다. news 아이템이고 여기다가 뉴스 아이템이라고 해도 되고 뭘 해도 뭐 상관이 없죠. 여기다가 그냥 해서 그런 다음에 요 내용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. 아이템을 했으니까 여기도 같이 아이템을 하죠. 아이템 됐습니다. 이게 끝이에요. 포이치 아이템 끝입니다. 그럼 결과는 이전과 똑같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또 퀴즈를 하나 더 하죠.